아, 뜨겁게 변신한 남녀 아이돌 그룹입니다. 피에스타 그리고 시크럭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 그 피에스타부터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둘, 셋, 렛츠 피에스타. 안녕하세요, 피에스타입니다. 네. 자, 시클라운도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요, 디롤러. 안녕하세요, 시클라운도. 아, 네. 네, 먼저 그 피에스타는요, 엄청 섹시하게 변신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데뷔 때랑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비교할 수 있게 좀 이렇게 보여주실 수 있나요? 비교로 데뷔 때 안무랑 네. 저희 이번 안무랑 네. 비교 비포 애프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네네. 네. 전과 후, 예. 네. 네, 전과 후. 네, 마이크 대시고요. 예, 네, 마이크 대시고요. 네, 괜찮습니다. 처음에 저희 데뷔했을 때 비스타라는 곡을 안무를 할 때는요. 네. 네, 이런 파워풀한 안무였고요. 네. 이번 하나 더라는 안무 하나 더에는 예. 세, 에. 라라라라라라 하나 나나나 하나 더. 아유, 네, 아유, 참 좋네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 좋으시죠? 네. 네. 아이고, 시클라운이 더 좋아하네요. 네. 시클라운은 더 상남자가 돼서 돌아온 것 같은데 네. 원래 퍼포먼스를 잘하는 팀으로 유명하잖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욱더 강력해진 퍼포먼스가 있다고 하는데 네. 좀 볼 수 있을까요? 아, 그럼 저희 막내가 한번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막내면은 막내 주동! 막내면은 네, 막내, 예. 시클라운의 막내. 자, 하나, 둘, 셋, 해줘. 네, 막내, 예. 6, 7, 8 나랑 만나 나랑 만나 이제부터는 나랑 만나 오~ 예~ 멋있다 예~ 어, 막내가 몇 살이에요? 18입니다 18살이요? 네, 예, 아, 네. 97년생입니다 저, 뭐, 저랑 몇 살 차이는 안 나는데 예, 네. 참 그렇네요 소띠예요 혹시?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 시클라운이 지금 옷을 입고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예. 그 팀 내에서 3D 입체 복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있다면서요? 아, 네. 네. 저희 팀의 3D 복근 소유자 네. 우리 리더 로움 형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 팀도 확실히 다 가지고 있을 수도 있었는데, 네. 있었는데 네. 이제 다들 재개발 지역이라고 좀 더 개발을 네. 할 필요가 있어서 네. 일단 로움 형만 그, 지금 여기서 이 자리에서 공개하기에는 좀 그렇죠? 아, 잠시만요. 아니, 안 돼요. 아, 안 돼요. 죄송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안 올라갑니다. 네. 공개하기 좀 그러면은 그 3D 입체 복근 잘 갖고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 피에스타는 모두 완벽한 뭐 몸매 소유자로 뭐 딱 보셔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혹시 내가 이 몸매 중에 이 곳 제일 자신 있다 혹시 있나요? 저희 피에스타 다 예뻐요. 아.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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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그렇죠. 아, 안 예쁘다고 생각하세요? 아, 아니 예, 예쁘시죠 예쁘신데 그래도 내가 여기는 이 부, 여기 이게 제일 예쁘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눈이 제일 예쁘거든요 아 차오르 언니 어디가 제일 예뻐요? 저는 다리요 저, 다리 보여줘 다리 돼요? 보여주세요 어 쓰셔도 돼요 네. 저, 일어나서 보여주세요 저 다리 일자 다리라서 꽉 붙어요 와 예쁘다 네, 이제 앉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신곡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 먼저 피에스타, 신곡 하나 더는 어떤 곡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신곡 하나 더는요. 네. 90년대 힙합 베이스의 중독성 강한 멜로디가 아주 매력적인 아주 섹시한 걸스 힙합 곡입니다. 아, 걸스 힙합 네, 곡. 네, 예. 그리고요. 네. 랄랄랄랄라라 하나 나나나 하나 더 라는 후크가 아주 매력적으로 돋보이는 곡입니다. 지금 잠깐 들었는데도 굉장히 쉽게 잊혀지지 않는 그런 멜로디가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시클라운 나랑 만나. 예. 네. 시클라운의 나랑 만나는요. 네. 제목 그대로 다른 남자 만나지 말고 저와 만나달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나랑 만나도 피에스타 분들 노래와 같이 후크가 굉장히 중독성이 있습니다. 살짝 들을 수 있어요? 네네. 6, 7, 8 나랑 만나 나랑 만나 이제부터 나랑 만나 나랑 만나 오! 예. 예. 잠깐 들었는데도 굉장히 예, 귀에 쏙쏙 들어오는 네. 예, 중독성이 있는 멜로디였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때요? 실제로 시클라운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을 때 저기 대시를 좀 야 나랑 만나자 이렇게 좀 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뭐 일단 저희 팀 멤버들 전체가 좀 소심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나랑 만나 줄래라고 묻는 것 같아요. 딱 통보가 아닌 상대의 의사를 먼저 물어본다. 네, 하지만 뭐 한번 딱 꽂히는 경우가 있을 때는 바로 다가가서 나랑 만나 할 때도 있죠. 맞습니다. 특히 우리 크라운 분들한테 네. 예, 나랑 만나라고 딱 하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피에스타는 어때요? 그 여성분들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실 남자들이 대시했을 때 나랑 만나 줄래요? 이렇게 묻는 게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아니면 나랑 만나 딱 이렇게 나랑 만나. 거 봐요. 그렇게 하라고 현이라. 굉장히 예지가 옛날부터 네. 알았는데 아 원래 아는 사이예요? 네. 굉장히 센 친구예요. 센 친구요? 강한 거 좋아하고 싸우면 져요? 제가 학교에서 많이 맞아 학교? 네. 학창시절부터 알던 네, 사이예요? 아니요 크라운 여러분 아닙니다. 아닙니다. 학창시절에 그럼 서로 어땠는지 안 친했어요. 안 친했어요? 네네 안 친했는데 갑자기 방송하니까 친한 척해요 얘가. 네, 별로 안 친했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드네요, 사람을. 네, 네 장난이고요. 저희 네. 굉장히 친했습니다. 학창시절에 많이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고 네. 연습생 때 서로 조언도 해주면서 되게 친하게 지냈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뭐, 그러면은 학창시절 어땠다, 이런... 네. 현일이요? 네. 현일이는 굉장히 장난이 많은 친구였어요. 그래서 원래 사투리를 쓰거든요. 네. 사투리 쓰는데 갑자기 서울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사투리 그만 살짝 한번 보여주세요. 뭐 나랑 만나러 하면 니 나랑 만날래? 딱 정해! 지금 딱 정해! 나랑 만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아유 정말 스트레스를 풀러오셨네요 여기 그죠? 네. 자 학창시절 어땠어요 예지 씨? 예지는 굉장히 털털한 여자였고요. 그리고 정말 자유로웠어요. 저 원래 여자는 내숭이 있고 그쵸? 그런데 내숭 없이 정말 친해지기 좋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어요. 별로 안 친했죠? 학교 다닐 때? 네. 그런 자, 그럼 자, 이제 피에스타 시클라운의 무대를 만나봐야 될 텐데 두 팀 다 이제 우리 무대는 이걸 중점으로 봐야 된다. 포인트.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살짝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저희 팀은 일단 저희 시우이 형과 로미 네. 형이 개인 댄스 파트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마 그 부분을 좀 눈여겨봐주시면 네.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해주세요. 네,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을 지금 얘기해주고 계신 거예요. 네. 자, 그리고 피에스타는요? 네, 저희 피에스타의 하나 더 무대에서는 강렬한 군무 안에서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섹시함에 주목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피에스타 시크라운드 앞으로의 활동 정말 기대하겠고요. 자, 오늘 무대도 잠시 후에 만나볼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름을 맞아 상큼하게 충전하고 돌아온 100% 오랜만에 만나는 서영은 씨의 컴백 무대 함께 하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먼저 히스토리와 정준영 씨의 무대부터 만나보시죠.